어, 화물연대 예 건도 예, 예. 예, 있습니다. 화물연대 지금 화물 노동자들 10일이 넘게 지금 예, 예. 운송거부 파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이 파업에 관련해서 이것은 거의 북한 핵이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와. 발언을 했고 또 지난주 내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지난 그 저희 소장님께서 그 주말에 저희도 중계해드렸습니다만 그 촛불집회에서도 예. 화물연대 그 노동자 분들이 직접 네, 오셨 직접 단상에 올라오셨고 그 전에 앞서 그 화물연 대 노동자들의 그런 그 비디오가 나와서 예. 저도 잘 봤는데 예. 아 정말 구구절절 정말 맞는 말씀들이었고 예. 저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게그 어떤 그 화물연대 그 노동자 분이 아이 아빠로서 그 가족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그 네. 자신의 안타까움 그리고 아이가 막 아빠 언제 언제 이제 꼭 이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 언제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한 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그 예.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참 말할 때막 울먹이는 모습도 정말 예. 마음이 아팠고. 또 졸... 운전하신다고 고... 네, 고백도 졸, 하시잖아요. 졸면서 운전하신다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면서운전시겠지만저 어, 졸면서 안민이시겠지만, 네. 운전합니다. 꿈, 꿈, 꿈을 네. 꿨다. 심지어꿈다고 꿈까지 꿨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대형 사고 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네, 안전 운전하면서 그나마 사고가 우리가 느끼기에도 최근에 두 가지 사고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했다는 사고 안나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다행입니까?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하고 뭐 일반 승용차 붙이혀서 일반 승용차에 타신 분들 전원 뭐 음, 즉사하시고 음. 뭐 화물차 기사님도 숨졌다 이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그, 그때 그 비디오에서도 그 어떤 분이 증언하셨는데 안전응임제를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좋았던 게 어, 잠을 잘수 있고 예. 그다음에 차량 수리를 하셨다는 예. 거예요 저도 우리가 수리 이야기는 많이 못 했는데 예. 저도 영상에딱 그분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잠을 조금 더 자게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운전 안 한다. 그럼요, 운전에 시간을 쓰고. 운는 정말 수리할 시간도 없다. 타이어가 민들민들할 네. 정도로 <laughs> 타고 다녔는데왜냐면 네. 그만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음. 수리할 여력이 생겼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과 수차당 수리. 수리. 예. 거 너무나 설득력 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옛날 같은 예를 들면 대기업 노동자합에 파업하면 비판을 네.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들이 파업할 때하고 네. 하물런내 파업하고 그 전에 택배기사님들 파업할 때는 음. 국민들이 물론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노동조합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불운시하고 네. 또 굉장히 가짜 뉴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이 파업들에 대해서는 여론이 나쁘지 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은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또 이상이 나오는데 대조선향 비정규 파업할 때 특공대를 투발해려고 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아... 화물연대 파업에 갑자기 지가 선봉에 서 가지고 이걸 사회적 참사로 빚댑니다. 이태원 참사로 빚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태원 참사로 빚댑니까? 정말 참사 유가족들이 이걸로 또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말...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처분이 없죠. 어떻게 거기 이태원 참사 를왜 이야기하며 화물연대 파업이 왜 사회적 참사됩니까? 일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기조니까 이상민이나 청공한 병행을 받았겠죠. 청공이 노동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정말 이상민이는 이건 사회직 참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업 돼가지고요. 굉장히 네. 오바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게 북핵 기업하고 같고 아니, 아니 북핵 기업을 <laughs>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키워나가고 전쟁 날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지가 본인이면서 본인이죠 네. 그것을 네, 그러게요.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경제 리스크가 안 되게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의무입니다 그게 박정희 전 심지어 이승만 박정희 전도한 노태우도 그 정도의 관리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아니 헌법상 네.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 네. 맞습니다. 네. 뭐, 통일까지 는아니다더라고 네. 특사 보내고, 밀사 보내고, 음. 공동 선언하고 이게 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한 거 아닙니까? 네. 지가 좋아한다는 유승민 네. 씨가. 네. 네. 근데 지금 <laughs> 완전히 방치해놓고왜 느닷없이 이상민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다. 사회적 참사. 지가 이태원 참사에 책임자면서 이태원 참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로. 운운하면서 하물련대 노동자들에게도 모욕, 모욕을 주고 이때는 참 유가족들의 또 다른 상처를 덧나게 한 겁니다. 네. 더 나아가 윤석열 지금 이게 북핵 이기 같은 위기라면 아니 지금 무슨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경제를 망합니까? 결국 주유소 몇 군데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것도 네. 전국 수만 개 주유소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수, 수치입니다. 네. 주유소 제가 안는데기름떨어졌다그러면 불편하죠. 나라 망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옆 주유소로 가면 되잖아요. 더 저렴한 주유소 찾아가잖아요 우리가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시멘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늦었다는 게 이미 건설 경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금 유동 경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온갖 원자재가 뛰어가지고 거기 부담이 된건 사실이지만, 그래서뭐 공사 뭐 10일 늦어진다 고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아, 네. 물론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함물연대 분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네. 우리가 파업을 하고 우리가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정당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피해가 있거나 불편이 있을 네. 때 네. 그게 나는 정당하니까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요 저는 파업하 노동자들이나 집회하는 시민들이나 전 주체 측이니까 항상 음. 다른 시민들의 불편이나 네.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네. 혹시 정당한 행동이었지만 피해가 발생했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의무죠 상식. 상식이고 파벌연대분들 네, 네.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네. 국민들에게 네, 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부담드려서 음. 그런데 어쨌든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일몰제니까 이대로 가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안전운임제가 그러니까요. 3년만 연장 되는 건데 최소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자기들이 저번에 6월 달에 성의게 저 앞으로 교섭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예를 들면 또 3년 연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혹하니까 일단 우리 정부 남은 4년 반 동안은 무조건 하고 다음 정부 때또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고 예를 들면 약간 양보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네. 하물리연대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도록한 4년 반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콘크리트하고 시민 콘크리트. 저기 콘테이너하고 시멘트만 하고 있는데 그래 철강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이고 그럼 한 분야를 한두개 정도 더 저기 연장을 제가 확대해 보자 다는 확대하기 어렵다더라도 화물 노동자들이 정규한 삼 사십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확대한다면 약간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콘크리 트 컨테일하고 시멘트하고 있는데 한한두개 정도를 더 확대해보자 음. 그리고 점검해보자 그러면 화물 연대에서도 마지못해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양보안을 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화물 연대나 민주노총에 타협을 할걸 요구를 하거든요 솔직히 적당한 네, 네. 선에서 어때 1 0 0를다 얻냐 음. 또 이렇게 나중에 정부 더 좋은 정부 들었으면 그때 조금 더 확대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예 타협안을 제시를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심지어는 고난이 곤란, 나와서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래. 그럼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아니 저는 저기 그 이게 화물연대 파업 전에 윤석열 정부가 6월달에 그때 화물연대랑 합그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합의할 때 저희가 이제 보도 내용 간단히 네. 연결을 드리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6월 1 0일날 파업하고 6월 14일날 그때 어 그 합를 봤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자들 출근길 그, 그 당시에 도어 스텝핑 그때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적, 적대적인 노동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이렇게 파업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적대적인 정책이요 하면서 정부가 때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개입하면 안 좋다는 예취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사간에원만하게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전혀 추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는 개입을 자세하고 그리고 노사간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를 원희룡 장관도 그때 뭐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 당사자들이 많이 얽혔기 때문에 뭐 국토부 정책당국도 뭐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놓고 그때도 어 나중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만합니다. 6월 10일 날 출근길 그 문답 과정에서 네.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은 <laughs> 정치인이 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laughs> 얘기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지금 범죄에 예, 5개월, 만에. 범, 5개월 만에 범죄를 얘기하고 북핵을 네. 얘기하고 완전히 무슨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어? 그 명령제를 갑자기 동원을 해서 지금을 네. 업무개시명령력 업무 사문화된 아 그러니까 화 그걸 갑자기 동원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중적인 행태 아닌가요? 너무나 모순적이 이중적이죠. 지지율이 조금 그러니까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일부 국민들 네. 다음에 이렇게 막 화끈하게 해버리면 음. 뭐 어, 시원하다 하는 지층으로부터 지지율을 지지율. 네, 유보하고 있던 지층 지 일부가 올라가서 뭐 지지율이 뭐 갤럽에서 보면 1%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뭐 리얼미터에서 네. 뭐3% 올라갈 수있데 리얼미터는 뭐 워낙 무선 응답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고관여층들이 대답을 하고 스보이 네. 과대표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2시에서 4시에 조사하기 를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때는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네. 조금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부님들이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과연 그거에한껏고무대에서 네. 이건 거 아니에요. 정권이라는 게 국민을 통합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주기기 민주당 주기기 이재명 주기기 하면 지지로 올라간다. 음. 우리 지자들 극성 지자 20 한5% 안팎에 그자 그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짓밟아 버리자 6월달은 6월 그런 생각 못했는데 네.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고 떨어질 만 남아 있으니까 본인들이 요걸로 한번 올려오자는 아주 얄팍한 수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수막도 가는데 피켓도 이대로 살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너무 불안하고 네. 너무 처우가 열악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상. 근데 이 사람들을 귀족 노조로 몰아요 심지어 아니, 그뭐 정말... 아유 뭐 응. 너무너무 살 만한 사람들이래요 <laughs> 이렇게 지금 국토부나 윤석열 뭐란 보수농경인 베니재 대표가 (16시간) 노동하는 귀족 노조가 어디 까냐 고속도로 가봐라 다 차에서 주무시더라 네. 이을 어디서 뒤에서 빼갖고 네. 그런 귀족이 어디 있느냐 음. 아니 굉장히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정통 보수들도 하물련 대리생이 대기업 노조면 자기가 이해를 하겠다 차라리. 네. 그리고 이분들은 자영업자잖아요. 네. 설령 3, 4 0 0을 받아도 여러분 4대 보험이 안 돼요. 꼭 네. 그 사적 연금 가입하면 실제 받는 것은 뭐 300, 100, 200 이런 거거든요. 16시간 일해서. 아니고 더운 날 요즘에 경유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 요 소수 대란도 요소수 요소수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 이 사람들을 기정 노조로 몰았고 북해 기업으로 몰고 이태원 참사로 몰면 네. 아니 저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laughs>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 지없 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천공 청공, 천공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노동자 없애는다는 그런 정말 아니 이거 말뭐 어, 언급하기조차도 말도 예, 안 되는 너무, 얘기하지만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지금. 정말로 예. 그니 그러니까 아, 그래서 참... 여러분 국제 노동기구 U.N. 사나 있는 공식 국제기구잖아. 요 국제 ILO. ILO에서, 예. ILO에서 네. 결사의 자유라든지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에 가 어, 해놓고 네네네. 왜 이런지 해서 긴급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기구까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완전 히 인권을 거도 혼죽이고 유엔이 정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완전히 국제적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날마다 망신입니다 네. 저는 정진석이가 지금 여당 대표인 데 여러분 아니 어떻게 가나 선수들에게 초콜릿을 쪼개놓고 빨만 어? 초콜렛 올려놓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아고 정말 음. 초콜릿 찢듯이 찢어버린다 하질 않나. 정말 그... 오늘. 어떻게 포르투갈 선수들이 져가지고 물론 심리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지 모르겠지만 호날두의 노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지만 그걸 왜 여기다 꺼내가지고 아유. 호날두와 포르투갈을 조롱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건 아니,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아니 한 국가 집권 여당의 네, 대표, 대표라는 분이 축구연맹 국회 축구연맹 회장이랍니다 네, 한일 무슨 국, 축구연맹 네. 회장이 아니 그런 분이 적어도 자신의 위치에서 아유. 그런 그 표현이나 말이 어떤 어 파상을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저급하고 싸구려 같아요. 너무나 싸구려고. 네. 한동훈이 국회 와 가지고 국민들의 대표가 물어보는데 무조건 부들부들 달려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만약 국회에 대한 존중이나 국민에 대한 존중이 조금만라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 하죠. 그렇습니다. 지는 일개 추미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라고 공개해 놓고 지가 국회 와서 어떻게 인간이 일국의 장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캬, 스스로 스스로 예. 일국의 장관이라고 일개 장관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일개 <laughs> 대통령 일개 여당 대표 일개 장관이 불과한 자들이 지들 말대로라면. 네.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회한테 국 미국 국회 아니 대한민국회한테 국이 새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회한 게 분명하지만 지들 거지 대명으로도. 아니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렇게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 그렇게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해왔던 그 워딩을 그대로 한번 한번 조금이라도 정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상식을 가진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네. 네. 어찌 저는 그런 말을 그렇게 어~ 태연하게 그리고 거짓말도 그렇게 대놓고 아니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하면 정말 제가 좌우중답작 토크에서 베네 대표하고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건데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고 이 새끼를 안 했다고 하는 순간 이 네. 정권은 끝장난 정권이고 음. 전세계 망 전세계에서 다 이런 황당한 꼴이니 이렇게 된 건데 네. 지들이 이미 그런 엄청난 악마 같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정치 평등을 네. 하고 나서 이제 꺼리킬게 없는 거예요 음. 사실 전 세계 모든 국민들과 언론이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뭐 이제 <laughs> 일부 뭐 날리면 됐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빼놓더라도요. 그걸 난리면 오조사 이새끼를 안 했다고 참. 공작하는 정권이라면요 네. 무슨 거짓말과 무슨 공작을 못 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유가족들 상대로 정치 공작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참. 그런 공작을 하고 그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때문에 음. 국민들과 국회에 와서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윤석열의 반말입니다. 음. 제가. 김정기자 기억하실 겁니다. 왜 예, 언론들은 현장에서도 윤석열이 반말하는데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왜 지적 안 하냐. 아니, 기자로서 아니 대통령님 왜 자꾸 반말합니까, 우리한테. 저도 반말했다요 아니, 지금 커피 매장에 가도 반말로 시키면 반말로 드립니다. 아, 다 써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반말 너무 쉽게 한다고 라 반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이미 사회적 합의예요. 음. 열차에 족발 올리는 것도 윤석열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예가 하나도 없겠지만 가는 데마다 반말해요 이번에 또 반말했잖아요. 아니 무슨 행사장 내지는 공무원 무슨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공무원들과 만나는 그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일반 모든 게 그냥 반말입니다. 지난달에 국회의원들한테 야야 그럽니다. 어. 언론이 생중계됐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반말, 노동자한테 반말, 청년들에 반반, 공무원은 반 반말, 무조건 반말입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어떤 집 저번 그 촛불 집회에서 그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여러 가지 그그 그 시민분들이 그 시민들이 피켓 다, 만들어 어, 다양한 정말로 그 피켓을 만들어 오시잖아요. 그 중에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예. 아니 저는 <laughs> 윤석열이 지금 7개월 동안 보여준 게 전정권 <laughs> 주기와 하고 이재명 주기 하나 하고 북핵 이 심화시킨 거 그다음에 가는 데마다 반말하고 고압적인 태도하고 막사대질라고 이런 건데 저는 이종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고 지적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안고친다는 건요? 그안 좋고 안고것 같아요. 이건 대진사입니다 네, 안 고쳐질 아니, 것 같아요. 아니 주권자인 국민하고 봉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음. 지가 일개 정치인이고 일개 지들 말하면 일개 대통령이 불가한 자인데 신분은 꾼인데 최고 신분은 꾼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 봉사자이고 근데 가장 고압적이고 가장 최악으로 그래요? 그럼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할 거면. 그만 돌아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음, 거죠. 맞습니다. 아, 그게 사람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안 바뀝니다. 네 열차에 다리를 올릴 생각을 저 남의 자석에 다리 올리는 사람이 네, 안 있습니까? 대놓고. 저는 그때 진중권 누나가 음. 이건 이 정도면 외국에서는 사태 사유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진중권이 그걸 또 비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때도 네. 그 그때 윤석열 후보였죠. 후보의 그런 뭐그 자세 그것도 그렇지만 그 옆에 주변에 또 참모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 다 비호를 했죠. 비호했죠. 예. 오히려 그걸 또 사진 그 예. 사진 찍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고 조작을 그때도 조작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유감을 표명 유감을 표명한 아니 유감은 에. 국민들이 너한테 해야지 네가 우리한테 할게 아니지. 아유, 진짜. 네. 맞습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예. 그러니까 지금 <laughs> 선거 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안팎 동안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스케스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